날 만나면 웃게 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힘들 때면 내 어깨에 기댔으면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선물로 와준 오필정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놓고 자라나는 욕심에 무한해지지만 또 하루 종일 그대의 생각에 난 맘 졸여요. 샘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이렇게 너의 곁에서 웃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벅차서 눈을 뜨면 다 사라질까봐 잠 못 들어요.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서 속이 좁아서 근심이 모두 망치게 될까봐 불안해하죠. 아버지가 우리 빨리 결혼하래요. 나도 빨리 하고 싶어요. 필정 씨는 어때요? 나도 마음은 그렇죠. 그럼 이번 주에라도 할까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럼 언제예요? 주주총회 끝나고 하는 건 어때요? 필정 씨도 주주총회 끝나고 해요? 그때 차기 회장이 결정된다면서요. 마무리하고 홀가분하게 해요. 회장이 안 돼도 결혼해 줄 거죠? 그때는 위로해 줄 겸 결혼해 줘야겠다. 뭐라고요? 농담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최선만 다해요. 알았어요. 늦었어요. 얼른 가요. 내일 회사에서 봐요.